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 하셨던 말씀이 저희도 놀랄 정도로 맞았고 저희도 얘기할 때 이거 타이어 뒤집는 거랑 차모격도 또 나오냐 아니면 빼냐 이런 얘기를 늘 하는 게 약간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슈퍼주니어 행사나 콘서트 할 때도 쏘리쏘리라는 곡이 너무 대중적인 곡이지만 멤버들끼리도 이거를 이번에도 하는 게 맞냐 아니냐. 아니면은 이거는 이번에 넘기고 다른 노래를 넣는 게 맞냐 했는데 이 노래를 했을 때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팬분들이 뭐 타이어랑 비슷하게 얘기하면은 뭐야 이 노래 또 해?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어 이 노래 왜 뺐어요? 그치 안 하면 또 쏘리쏘리 저희도 굉장히 딜레마인 거예요. 야 이거 타이어 뒤집기를 빼려고 보니까 타이어 뒤집기 언제 나와 하시는 분들도 있고 차모격투를 또 넣으려고 보니까 차모격투가 또 나오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도 그거를 거의 시즌 3 때는 제가 매번 얘기하는 게 JOPD님이랑 작가님이랑 얘기하는 게 이거 더 이상 나올 거 없다. 왜냐면 시즌 1 때는 실탄 사격만으로도 다 놀랐거든요. 어떻게 실탄 사격을 하냐. 근데 지금 2, 3 때 실탄 사격 그냥 기본으로 하니까 그거에 있어서 이제 사람들이 놀라질 않는 거예요. 그래서 결론 W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시즌 3, 시즌 2 제가 다 애정을 갖고 봤는데 약간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조금 그때 나태해짐이 있었거든요. 근데 이 W 1회 찍고 제가 다시 빨짝 올라왔습니다. 빠짝 올랐다. 빠짝 올라왔어요. 네, 예능신 강림했습니다. 만약에 시청자분들, 오늘 오신 기자님들, 우리 네티즌분들 제 말처럼 W 봤는데 1회 보고 뭐야 난 별론데 하시는 분들 저를 욕해 주십시오. 네. 네. 회초리를 들어 주십시오. 왜냐면 네. 여러분들의 네. 의견이 사실 맞습니다. 예. 그렇죠. 아, 예. 아, 좋습니다. 자, 우리 춘 씨. 아, 기사 제목은 좀 예쁘게 좀 써 주세요. 아, 네, 제가 오늘 진행해 보니까 정말 현장 그 스튜디오 녹화 때 오디오 빌틈은 정말 없겠네요. 예. 저희 처음에 강철부대 시즌 1 촬영 첫 촬영 끝나고 저희가 다 같이 이렇게 한 회가 끝날 때 아, 막 소리 지르고 하는 방송이 전 처음이었는데 굉장히 그때 신선하고 충격적이었거든요. 그리고 시즌2, 시즌3도 너무 재밌었지만 이번 첫 촬영 끝나고 제가 우리 강숙주 형 작가님한테 난리 날 것 같다고 했습니다. 정말. 아, 이거 이번 시즌 정말 시즌 딱 그 한 해가 끝났을 때 이 난리 나는 이 느낌을 제가 와, 이거 난리 날 것 같다고 했거든요. 평소에 본인 촉이 좀 잘 맞나요? 네, 여기까지 하고 네, 근데 예, 그거는 좀 뭐 그때가 다릅니다만 그래서 아까 우리 김희철 씨가 굉장히 좀 충격적인 발언을 했는데 진짜 첫 해가 끝나고 다음 해가 기다리지 않고 우와 이거 대박 난리 안 난다? 저도 같이 욕해 주십시오. 아 같이 욕 먹겠다. 진짜 너무 저는 진짜 이번 시즌 저는 진짜 난리 날 것 같습니다. 좋습니다. 정말 김희철과 나는 한 몸이다. 자 우리 지금 함께 일어나서 인사드릴까요? 혹시 저랑 동현이 형 욕해주세요 기사사진 잘 쓰게 둘이 투샷 한번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 찍어야죠. 만약에 재미가 없다면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저희를 욕해주세요. 아 가운데밖에 안 계세요. 예. 아 예. 네. 아 고맙습니다.